그리고 여러분 잠깐 이거 볼까요? 팬아트 보기? 확대해서 좀 보게요. 야 누구냐? 이거 여자? 뭐야? 마르코 닮은 여자친구랑 마르코구나. 에이스 닮은 여자친구랑 에이스고. 마르코 에이스? 그리고 얘는 사친가요? 아, 이 사진 되게 잘 그리시네. 어우. 아, 좋아요. 어우, 되게 좋은데요? 유스타 스캡틴 키드. 분명히 뭔가 사고 하나 칠 것 같긴 한데, 이미 사고를 쳤었어. 아마 회상될 건데, 유스타 스캡틴 키드가 여러분은 빅맘에 약간 그 보빈이랑 걔네들이 탔던 배 있죠? 두 대 때려 부신 거 아시죠? 그 존나 큰 배. 로, 루피. 키드. 최악의 세대, 그쵸? 과연 중추적인 역할들. 그니까 최악의 세대, 이제 2년 전 기준으로 되게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 진짜 센 서열은 봐야 되겠다. 누가 센지. 우루지가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초신성을 엄청 좋아하네. 아카이노 페나토 볼게요. 도플라밍고 패밀리죠? 어, 도플라밍고 컴퍼니. 마르코 존나 좋아하네, 이분이. 어. 이건 조금 내가 보기에는 호불호가 좀 갈릴 수가 있겠네요. 네. 존나 털고 있는 장면이네요. 와, 이 사진은 진짜, 이 사진 그림체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그 프랑스 소설가 누구 있죠 여러분? 연애 소설가? 귀여운 미소에 약간 그림체에 나올 법한 그런 그림이에요. 뭐야, 흰색 매졌다 목걸이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걸? 마르코를 진짜 좋아하네 이분이. 피닉스 마르코. 뭐야? 이거 사치랑 16번대 대장 아니야? 얘 이름이 종각이가 조. 이조. 로이조 아니에요, 이조에요. 저거 남캐역캐로 만들어가 이런 거는 조금. 제가 좀 당황했거든요, 방금 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남캐끼리 뽀뽀를 하고 이런 거는 조금. 예. 네. 아, 남캐끼리 뽀뽀하는 걸 이렇게 많이 그리셨지, 이분? 이 밑에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봐도 돼요? 아카노 페나트 있어? 여기도 좀 볼게요. 근데 페나트가 얘네가 별로 없다. 인기가 없어. 아카이누가 분명히 원피스에 존나 중요한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페나트는 없어요. 보면은 없어. 앱솔루트 저스티스. 그러니까 아카이누가 안티가 많아서 그렇지 존나 중요한 캐릭터여서 샹크스 페나트 미쳤죠. 샹크스 페나츠는 미친 수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돌았어요 진짜. 개 많아요. 임펠다운 란에 갇힌 샹크스. 헐. 아, 신서 서구. 구글 가면 영정각이라니까 그거 검색하다가
마르코가 인기가 진짜 존나 많다는 게 이런 데도 다 반증된다니까 진짜로. 존나 많아요 인기 진짜. 진짜 개많아요 진짜로. 샹크스 페넌트는 널렸죠. 샹크스도 몇 개 지리는 거 하나 있을 텐데. 에이스 일러스트? 십자와 대구. 그러니 무슨 사나요? 삼선장 일러스트는 뭐지? 아, 그건 걔네구나. 원피스 코스프레도 내가 행거밖에 본 적은 없는데. 원피스 코스프레? 원피스 코스프레. 헐. 히켄노 에이스. 그렇게 엄청나게 어울린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히켄. 티치. 잘 어울리네요. 구로이게 티치. 눈 팬티만 입고 약간 프랑키 코스프레 같은데요? NL 있고요, 에이스 있고, 추신수 100국에. 아, 보니까 징베도 있고요, 징베도 있고, 상디, 나미. 이분은 빤스만 입고 약간. 원피스 진짜 좋아하네. 내 방송 지금 보고 있을지도 몰라. 내 형이 나 보고 있을지도, 지금 방송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거 어디야? 이거 외국인 것 같긴 한데? 와, 다리에 물 붙인 거야, 이 장면 찍으려고? 와. 디아블 잠부. 아. 그런 다음에 잠시만 볼까요? 어디 있지? 야, 코라문 코스프레가 내가 본 건 최고더라. 어, 예. 도피도 좀 어울리고. 어. 야, 씨. 코라손. 코라손 대박인데요? 한국. 한때 세계 아이. 코라손이 진짜 잘 어울리는데요? 일본 분인 것 같고요. 와, 뒤에 생고쿠까지 코스프레 하고 있어. 오, 로. 설정 진짜 컹스 혀, 이 새끼들. 그 초판에요. 그게 그거죠. 그 에이스 코스프레 지는 사람도 한 명 있는데. 에이스 코스프레. 에이스 코스프레는 되게 많네요. 아, 예. 아, 좀 느낌나게 잘했더라. 와우, 몸매도 시리고. 어? 어우. 루피, 나미, 에이스, 상디. 악마의 열매처럼 이렇게 해놓은 건가? 어. 이거 되게 많은데요?
야, 왠지 이거 그림체가 왠지 밑에 뭐 바지 벗고 있거나 이런 거 아니지? 무섭습니다. 예. 배구 선수 김요한 팔에 에이스 문신 있다고요? 아, 진짜요? 완전 그럼 원피스 좋아하시는 분인데요? 배구 선수 김요한? 연인끼리 찍은 건가? 야, 뭐야! 야, 씨발, 존나 웃겨, 이 사람! 야! 얘 사람은 완전 그냥 기립병이네! 잠깐만요. 바나나 선생님, 잠깐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와. 아, 이분 제일 잘하고 있네요. 와우. 에이스코스 플레이 하시는 분도 엄청 많은가 봐. 스쿨 밖 끝이 없어. 스스 빨리빨리 내리죠. 헐. 이것도 뭐야? 이걸 또 이렇게 한 거야? 야, 씨. 아, 원피스를 그만큼 좋아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따라하는 거 보면은. 야, 근데 이 사람은 에이스 같지가 않고, 그냥 뭐 잘못해가지고 존나 쳐맞고, 그냥 내가 보기엔 그냥 벌 받고 있는 사람 같다. 에이스 느낌이 아니야. 저건 에이스가 아니라, 존나 쳐맞고, 막 그런 느낌이에요. 와, 제대로 달린 거 보소. 루피 치고 많이 늙었네요. 에이스 코스프레 몸. 자, 에이스까지 좀 받고, 아니 좀. 그런 분들도 좀 많은데요? 자, 뭐 있었지? 좀 유명한 거, 코스프레? 여기요? 남의 코스프레 좀 있나? 헐. 남의 코스프레 좀 보겠습니다. 오우. 이분, 비슷한데요? 헐! 너무 야해요. 얼굴은 남이까지는 아니고. 자. 아, 이런 거는 조금. 재미도 재미지만, 방금 그 남성분 제가 봤거든요. 이분이 제일 그럼 얼굴은 비슷했는데. 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자제를. 레일리 코스프레도 있습니까, 설마? 레일리 코스프레? 헐. 아니, 진짜 얼굴은 되게 많이 담으셨죠, 얼굴은. 아, 진짜 얼굴은. 얼굴은 진짜 많이 담으셨어요, 진짜로. 아이, 진짜. 와. 아, 진짜. 아, 진짜. 거의 똑같다니까요, 진짜로. 748 레일리에요, 이거? 748 레일리?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잖아. 헤엄쳐서 바다 건너지란다. 미쳤네, 진짜. 만약에 이때도 내가 봤을 때는 쿠마가 여기서 개입을 안 했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글쎄요.
아니 키자르도 그렇게 싸우고 싶어 하는 느낌은 아니었어. 웬만하면 빠져주시면은 우리는 그냥 루피네 새끼들만, 초신성 새끼들만 잡아서 빠지겠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야, 키자르도 힘 빼기는 싫어했어. 판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끝까지 싸우면 내가 뭐 레일리가 졌을 것 같긴 한데, 부담스러워했죠, 둘 다. 부담스러워했죠. 루피는 쿠마한테 감사해야 돼요. 떨어진 것도 여인섬에다가. 진짜. 헐. 설마 아카이는 타이슨이 모티브야? 심수형 코스프레는 없다. 힘들어. 나이가 있어야 돼가지고. 어우, 젊은 아카이누. 잘 어울리네요. 조로 코스프레? 조로 코스프레. 조로 코스프레는 좀 있지 싶다. 야, 얘 빤스 입고 있는 거냐? 벗고 있는 거냐? 잠깐만요. 클릭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아, 가려져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가려져 있으니까. 수련 중인 조로인가 봐요, 여러분들. 수련 중인 자세는 완벽해요. 자세는 완벽합니다. 사복 코스프레도 좀 있지 싶다. 사복 코스프레. 이건 좀 잘생긴 식, 오! 오! 와, 씨. 사부보다 더 잘생겼네. 사부, 쇠빠따, 또 있네요. 미스터 삼 코스프레? 미스터 3? 미스터 3는 화면 앞에 있잖아. 당시에 있잖아. 레베카 코스프레? 설마. 나도 모르게 클릭했네요. 레베카 코스프레는 아직 좀. 그리고, 징베 코스프레. 상디 코스프레. 상디는 좀 많겠네. 아까 이거 입으신 분 계셨었고. 구글로 가면 안 돼, 여러분들. 구글로 갔다가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한 방에 갑니다. 행콕은 진짜 널렸다. 행콕 놀렸어. 와. 아이, 좀. 이분 느낌은 잘 살렸는데. 존나 잘 어울린다. 야, 제일 잘 어울린다. 지금까지 중에서.